근데 여러 가지 중에 회복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강단 회복입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의 강단이 정말 회복되어야 된다. 여러분이 짧은 동영상을 통해서 저는 도전받았으면 좋겠어요. 과연 내 목회 현장 강단에서 정말 이런 강한 것이 나가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가 나가고 있는가? 강단만 회복이 되면 저는요, 이 강단 회복이라는 것은 거기에 말씀 회복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기도 회복, 신앙 회복. 강단만 회복이 되면 나머지 모든 것은 회복되어질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 강단에서 목회자들이 먼저 회복하면 그러면 나머지는요 언제 막혔느냐는 듯이 술술술술술 풀리는 거예요. 그 사실은요 목회하기 싫을 때가 저도요 있어요. 제가 지금은 부천에서만 지금 한 25년 제 지금 제가 목회를 단독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25년간 그만두고 싶었던 생각이 여러 번 있었어요. 보따리 싸고 싶은 생각 여러 번 있었어요. 나만 빠지면 되지 않나 목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그럼 평안해질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런데 자신 없어 할 때도 많이 있었어요. 맥이 빠지. 그런데 강단을 기도를 통해서 회복을 하면요. 아, 권세가 강단에서 나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강단을 꼭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강단을. 그래서 강단에서만 하나님 말씀이 정말 본질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 말씀이 나가면요. 성도들은 순종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목회가 너무너무 재밌어요. 저는 우리 목사님들이 재밌는 목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목회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이렇게 저도 이 미주 세미나 온다고 이렇게 잠깐 나오냐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I love you, I love you 목사님 사랑합니다 하는 게 문자 메시지가 엄청 와요. 저는 고백하지 않으면 싫어해요. 고백해라고 말해요. 막. 아니면 떠나라고 말해요. 사랑하지 않으면. 그런데 이 강단이 회복되면 그 다음서부터 무슨 얘기를 해요.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대요. 강단에서 회복돼요. 그래서 아하 이거 정말 회복. 신용회복도 명예회복도 뭐 여러가지 예, 건강회복 다 중요하지만은 강단회복까지 오른손 주먹 한번 꽉 치십시오. 힘있게 개혁해 힘있게 주여! 주여! 나에게도! 나에게도! 강단을! 강단을! 회복해 하옵소서! 회복해 하옵소서! 주여! 주여! 나에게도! 나에게도! 목회를! 목회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회복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그러면 제가 보니까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겼나? 과연 교인들이 문제가 온 것인가? 장로님이 순종 안 해서 문제가 온 것인가? 성도들이 이제 목회자의 지도에 지시에 따르지 않아서 문제가 있는가? 뭐 여러 가지 따질 것도 없어요. 누가 잘못하고 누가 잘못할 것도 없이 강단에서요 딱 물어.